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적기성을 보여드릴게요. 적기성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물이 들었을 때 빨간색이 아니고 적색의 색상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화재랑은 조금 색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이런 적기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입장 자체가 얇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다른 우리 식물에 비해서 물이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요. 물 주는 주기는 이게 입장 자체가 시들시들했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키우는 환경이 집집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빨갛게 해서 물 들어가는 적기성, 보시는 것처럼 성장기 때는 연두 색깔, 녹색의 색상을 띠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키울 때는 조건이만 잘 맞아주시면 이렇게 한엽으로 동그랗게 해서 큽니다. 이런 적기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 포트보다는 좀 풍성하게 합식을 해서 키워 놓으시면 정말 예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붉은색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합식하실 때도 중간중간에 우리 이렇게 화재라든지 적기성을 같이 합식을 해주시면 좀 더 예쁘고 돋보이는 식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장 자체가 얇기 때문에요. 물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키우는 난이도는 하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잘 크고요. 잎꽂이도 잘 되고 적심도 잘 되는 식물이고요. 꽃대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좀 쳐주세요. 적심은 이 부분을 짧게 해주시면 요 잎부분에서 자구가 나와서 좀 더 풍성하게 클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적심은 좀 더 아랫부분에서 적심을 해주세요. 오늘은 적기성 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